감자, 고구마, 호박, 가지, 우엉, 고추, 파프리카 등등등등등 세상에 많고 많은 채소들 중 결코 명예롭지 않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채소가 있었으니 무려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탑2에 이름을 올린 호불호 채소의 선두주자 당근! 여러분은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둘 다 상관없이 흥미로울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밥 먹을 때 당근만 쏙쏙 골라내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도 꼭 있죠. 야, 당근이 눈에 얼마나 좋은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눈 번쩍, 귀 번쩍 혹할 말이긴 한데요. 정말 당근이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 번쯤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안경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 안경에 대해 궁금한 것, 안경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다 알려드립니다. 만물 안궁, 오늘의 주제, 당근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말, 이 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무려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영국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붓는 독일군의 공습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독일군의 전투기를 기가 막히게 발견, 아주 손쉽게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 영국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우리 영국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서 밤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껄껄껄껄껄. 네, 그때부터 이 당근 섭취를 장려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죠. 당근 먹고 건강해지고 밤눈도 밝아지자. 그런데 정말 영국 공군의 승리 비결이 이 당근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깜깜한 밤에도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기술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연막 작전으로 당근을 이용해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문이 유래가 되어서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당근 먹으면 정말로 눈이 좋아질까요? 정답은 바로 yes 되겠습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건 당연히 정답이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당근이 나빠진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 각막이 물러지는 각막연화증, 그리고 야맹증 같은 안구 관련 질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근을 먹고 우리 몸 안에 비타민 A가 많아지면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되니까 눈 건강이 좋아지는 거 맞죠? 안과학 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지만 시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시력을 보호해주는 효능과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죠. 눈 건강 챙기겠다고 과도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피부 건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적당히 즐겨주세요. 자, 우리의 소중한 눈, 더 좋아질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잘 먹는 습관이 우리 눈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안물안궁의 여유주였습니다. 안녕.